오늘 창세 28장 말씀 같이 읽었는데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 그 위기를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시간 같이 기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외아들을 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이 곱게 자라다 보니까 버릇이 좀 없고 문제가 많아요. 아버지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습관을 바르게 길들이려고 몇 가지를 얘기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다짐도 받습니다. 버릇을 고치고 싶은 거죠. 하지만 아들은 그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어깁니다. 아버지가 얘기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 또 그러면 추운 날 다락방에 혼자 가두어두고 거기서 자기 하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또 약속을 어깁니다. 경고대로 다락방에 갑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잠이 올까요? 잠이 안 올 겁니다. 너무 심한 벌을 준 건 아닌가? 그런 생각할 겁니다. 근데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당신 마음처럼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만약 지금 그 아이를 데려오면 아이가 누구 말도 안 듣는 버릇없는 아이로 클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그 말에 동의해요. 하지만 그 아이 혼자 얼마나 외롭고 춥고 무섭고 쓸쓸하겠나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그 아버지가 그 다락방에 가기로 결단합니다. 이불도 재료도 없지 않고 다락방에서 웅크리고 추위 떨며 자는 아들을 팔베개를 해주고 함께 껴안고 자기 시작합니다. 추위 떨면서 자다 깨다 하던 그 아들 보니까 갑자기 포근해진 것을 느끼고 눈을 떠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옆에서 똑같이 웅크리고 자기를 안고 자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아마 자각했을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자기가 누리던 따뜻한 방이 얼마나 좋은 건지, 그가 평소처럼 모든 것을 대가 없이 그냥 누리고 산다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다락방서야 깨닫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하룻밤 따뜻하게 자는 것이 인생에 자기 위기가 닥쳐서야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을 겁니다. 평소에 너무 당연하던 아버지의 사랑이 그때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기를 보아준 이 사랑이 굉장히 크구나, 위기를 통과할 때 비로소 깨달았을 겁니다. 잘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 이와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포문의 이야기 속에서 위기를 통해서 사람을 성장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는 늘 위기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위기는 무엇을 뜻하며 그것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자, 살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예기치 않은 사건을 만납니다. 반갑지 않은 일을 만나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거듭해서 그런 문제를 맞닥뜨릴 겁니다. 소중한 것을 잃기도 하고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아니 괜찮았던 관계 가운데 상당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를 위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위기 앞에 사람들은 긴장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앞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요즘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위기가 거듭되고 그것을 이기지 못할 때 질병이 그 틈을 타서 우리에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기 앞에서 무너지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를 통과하는 중에 잠시 잊고 있었던 소중한 것, 너무나 필요한 것, 이것을 깨닫고 발견하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위기는 사전적으로 정의할 때 위험한 고비 혹은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한 문을 풀어서 위험한 기회, 즉 위험이 동반되었지만 새롭게 우리 앞에 온 찬스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의 가치관 속에서 위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 시야, 안목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고통스러운데 감당이 안 되는데 그것이 유익이다, 이것이 잘 설득이 안 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인물들이야 믿음의 사람이고 기적의 사람들이고 체험이 많은 사람이라 가능하지 평범한 나에게 해당이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위기를 내가 생각하는 긍정의 범위에 집어넣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은요, 경험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비록 종이었지만 애굽에서 살고 있었어요. 애굽은 당시 최강의 문명국이었고 강대국이었습니다. 식량이 얼마든지 있고요, 항상 넉넉한 나라였습니다. 그 강대국의 종으로 살다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른 곳이 광야였어요. 그곳에서 주린 배와 타는 목마름을 체험합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물과 식량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베풀어줬습니다. 이번에 아말렉 도적대가 약탈을 해가지 않나. 식량 문제, 안보 문제, 매일 새로운 문제가 그들 앞에 대두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문제가 다가옵니다. 아마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용꼬리보다는 뱃머리가 낫다라고 해서 탈출했는데 이건 뱃머리도 아니고 우리 현실은 거의 이 지렁이 머리 같아요.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매일 힘들잖아요. 도전이 다가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냥 종으로 편하게 살지 그런 생각이 수도 없이 그들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도 해요. 아, 그래도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는데 왜 그럴까? 왜 위기만 닥치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걸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서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건가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백성이 줄이거나 목마름이 없어야지 왜 계속 이런 일이 닥칩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질문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믿지만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끊임없이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으시는 건가요?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 하나님의 경륜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지요. 위기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주는 유익을 알고 나를 훈련하셔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좀 더 깊이 깨달았다면 오히려 다른 시각을 가졌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만 바라면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며 체험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선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위기 속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자, 위기 앞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아이, 그럼 따지지 말고 덮어놓고 믿기만 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믿고 견디면 결과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충고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이해도 되고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해답 속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과정은 싹 무시하고 결론만 좋으면 돼 이런 사고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빠져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일방통해 하시는 분입니까? 성경에서 덮어놓고 믿으라던가 일단 한번 견뎌봐 이런 교훈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속의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은요, 위기 중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통과 중에서도요 끝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순간 그들이 듣게 돼요. 치열한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들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수준 높은 신앙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욥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논별합니다. 친구들과 쟁론합니다. 솔직한 이야기와 감정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을 만납니다. 더 깊은 체험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늘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체험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상에 야곱도 그런 경우로 볼 수 있죠. 창세기 28장 10절에 11절을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야곱의 상황 어떻습니까? 캄캄한 밤, 외딴 곳, 낯선 땅에서 노숙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는 어미로부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예언을 들었을 거예요. 태중에 자신을 뵈었을 때에 어머니가 했던 생생한 경험을 아마 아들에게 이야기해 줄 겁니다. 내가 그때 그 말을 들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 그때부터 항상 그 마음을 품고서 내가 큰 민족이 될 거야. 형보다 더 강해질 거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은 그 강성해지는 믿음 가운데서 항상 영적인 걸 사모했습니다. 장자가 되고 싶었고 하나님의 복을 아비를 통해서 선포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진 않습니다.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그 속에서 나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짓으로라도 그 축복을 빼앗고 그 결과 형이 자기를 죽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야반 도주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이 된 거죠. 노숙하고 있습니다. 유랑길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도량행으로 재어보면요, 그가 그리로 갔던 곳이 그냥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그가 자고 있는 베델은 부엘세바, 그가 살던 곳에서 64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64km를 갔어요. 뭐 아이 그게 얼마나 먼 거라고 뭐 요새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이 계산이 잘 안 되지만은요, 과거 한 사람이 여행할 때 적정 거리가 30km입니다 하루. 그러니까 하루에 64km 갔다는 건 뭐냐면요, 목숨이 두려워서 걸음한 날 살리라 뛰어갔다는 거예요. 뛰다시피 도망한 겁니다. 처절한 실패의 순간이죠. 근데 그곳에서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앞으로 그 앞에 놓여진 길 더 힘들어요. 그가 가려고 했던 하란까지 60km 정도예요. 그러니까 천천한 걸음으로 20일 동안 가야 되는 길이에요. 앞길이 예비되어 있지도 않아요. 어떤 위기를 만날지 몰라요. 광야는 낮밤의 기온차가 큽니다. 춥습니다. 광야에도 헤매는 짐승들이 있어서 연약한 자를 잡아먹으려 합니다. 그 길 가운데서, 그 위험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조상들이 받았던 축복을 그도 듣고 조상들에게 내렸던 약속보다 더한 약속을 그는 받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그 약속이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내 약속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너를 돌봐줄 거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거다. 큰 약속을 더해 주셨습니다. 위기 앞에 야곱이 받은 약속은요,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늘 함께하며 도와주며 안전케 하며 돌봐주시겠다는 약속이지요. 야곱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앞으로 일생을 보면 평생 여행하며 산 사람이에요. 여행이라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리저리 떠돌며 산 사람입니다. 그는 아마 안전한 삶의 기반을 늘 소원하며 살았을 거예요.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갔지요.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나중에 돌아왔지요. 또 애굽으로 이민 갔지요. 애굽에서 인생이 끝났는데 그 시체는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묻혔습니다. 바로 앞에서 그가 자기 인생을 회고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나그네 길이 조상들보다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안정감 결핍입니다. 뱃속에서 또 태어나고 나서도 형과 늘 싸우며 살았습니다. 외삼촌의 집에 갔을 때 그곳에 있는 처남들과 외삼촌과 늘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에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위협 가운데 늘 웅크리고 살았습니다. 항상 안정감이 없어요. 그의 일생 동안 계속될 기질적인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만나서 들려주신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켜준다. 약속하셨잖아요. 동행해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는다면 모든 위기는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는 하나님 만날 기회예요.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들을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 하나님 믿는다면요, 위기는 하나님을 체험할 너무나도 중요한 찬스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모두는 위기를 통과하며 살고 있습니다. 개개인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위기고요, 우리 국가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위기를 통과하고 있어요.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으시니까 전 세계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곱이 고향집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신 건 아닐 거예요. 다만 야곱이 듣는 귀가 없었어요. 위기가 닥칠 때야 그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이 전염병 때문에 사업도 자영업도 참 어려운 가운데 통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안 된다, 빨리 정상이 됐으면 좋겠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가, 국가적으로도 이 국가에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가, 교회적으로도 교회에 주시는 음성은 무엇이며 성도들이 무장할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달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도 잘 아시고 내 기질도 다 아시고 우리 앞에 닥친 위기도 아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바로 서서 주의 음성 듣는 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만일 야곱이 그때 큰 위기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집을 떠날 정도로 황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절대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또 다른 자기 꾀를 내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혹은 힘들게 하면서 살았음이 분명했을 겁니다. 자기 지위가 강하고 자기 능력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은요 언제 하나님 만납니까? 그 지혜, 그 능력이 아무 소용없는 곳에 가야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다 내려놓기까지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야곱은 광야에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 만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수없이 얘기해 주셨을 텐데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요행이 형의 손을 피해 살아남았다면 나중에 그 광야를 건너서 하란 땅에 가서 처갓집에서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거기서 겨우 피했다면 이제 돌아오는 길에 다시 형의 복수를 당했을 겁니다. 아니 그것도 피했다면요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나서 멸망했을지 모릅니다. 자기 꾀만 가지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 자기 꾀 때문에 몰린 위기의 자리에서 위기 덕분에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인생은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위기를 선용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 공통점 무엇입니까? 위기를 잘 관리해서 기회로 삼은 것이죠. 예수님도 광야 40일 금식하고 주리실 때에 사단의 시험을 잘 통과해서 이기셨습니다. 야곱도요 위기 중에 광야로 나갔잖아요. 창세기 28장 16절에 그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러면 거기에만 계셨습니까? 그가 떠난 부엘세바에도 계셨고 앞으로 갈 하란 땅에도 계시고 그가 앞으로 지금은 알지도 못하지만 이민 갈 애굽 땅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어디나 계신 하나님인데 그것을 문득 깨달은 장소가 베델이었어요. 마음이 가난해져서 돌베개 베고 자던 그 순간 그때 문득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떤 유명한 선교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단의 3대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음과 군중과 성급함이랍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뺑뺑 도는 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너무 들리는 소리가 많아요. 하나님 음성 듣기보다 들리는 소리가 많아요. 오늘도 오전 2부 예배 드리다 보니까 삐익해요. 뭔가 봤더니 확진자 발생. 헐 계속 틀려요. 그 드릴 때마다 가슴이 위기가 부르찹니다. 무섭고 아 교회는 가도 될까 이런 얘기가 들리고 소음이 많습니다. 군중도 많아요. 사람들이 다 이런다더라 하고 압박을 가합니다. 군중들의 압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더군다나 성급하면 또 어떻습니까? 내 생각대로 빨리 결정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깊이 심사숙고하지 못합니다. 소음과 군중과 성급함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광야로 몰아내시는 겁니다. 다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고. 그래서 광야에 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요. 우리가 가진 내면의 문제가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면 엘리야도 광야로 나가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광야로 갑니다. 주의 소리에 두려워서 주의 소리 때문에 분별이 안 돼서 헷갈려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그러고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으면 모두 우리의 내면에는 결핍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 속에는 오른대로 무언가를 찾고 행하지요. 하지만 하나님 외 모든 해결책이라 불리는 것들은 거짓 위로와 거짓 만족입니다. 사단과 세상이 주는 영적인 대치물일 뿐이지요. 진정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진리에 가까이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삽니다. 바다에서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은요 잠시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몸에서 작용이 일어나서 탈이 나고 지나치면 탈수록 더 빨리 죽게 만듭니다. 빗물을 받아 먹거나 증류해서 마시는 방법을 취해야지 그건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위기라고 해도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조들만 가진 원칙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 평범한 그리스도인에게도 모두가 적용 가능한 하나님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위기를 통과하고 있지요. 개개인도 그렇습니다. 각 가정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그렇습니다. 그 위기 중에 각자 도생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전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까지나 두려워 떨고 있을 것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들 방역도 열심히 하고요. 어제도 보면은 그 여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연기 방역을 했는데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막 그냥 사이렌 울리고 난리가 났어요. 뭔 일이야 그랬더니 연기했던 것이 올라가서 저 센서에 잡혔대요. 속이 껐는데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병 안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걸렸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는요 하도 준비를 잘해서 퍼질 일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준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 그럼 퍼진 사람 뭡니까? 죄져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누구든 걸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안전한 거 아니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열심히 성경 공부해갖고 교회를 부흥시키러 모였다가 확진자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죄를 져서 그렇습니까? 주의력이 좀 덜해서 그렇습니까? 원인이 여러 개 있지만요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의 위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전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되 만약 바이러스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바이러스의 위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바라봐야지 지금 앞에 닥친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하면 해답 없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 지금도 분명히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 힘써야 되고 어디 있든지 접속했었는지 하나님 앞에 나가기 힘써야 됩니다. 저는 오히려 이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도 생각해요.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요 주중예배 접속자가 굉장히 많아요. 평소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분이 많은 걸 봅니다. 주일날 오지 않더라도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말씀의 자리에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분이 있어요. 물론 용기를 내서 나오기를 좀 번면합니다만 여러 사정 때문에 못 나오신 분도 계시죠. 중요한 것은 이 위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사람들과 접촉도 힘드는 그때, 사람들과 만남도 꺼려지는 그때 진짜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신앙의 진일보를 이루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나라가 더 발전된 미래 사회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선용하며 나갈 때 이 모든 문제는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사용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에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닥친 위기를 주님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주님 기쁨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주여 한번 물어 기도합니다. 주여.